이제 20살이야. 예, 이제 이번 주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트레가의 신기술 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승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빡세지는 않고요. 작년 8월에 인턴으로, 인턴이 아니지. 작년 8월에 이제 정식으로 연구원 생활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세트레가이는 인공위성을 만들고 그 인공위성을 제작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회사고요. 제가 지금 이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컴퓨터가 학습한 어떤 알고리즘,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거를 실제 서비스에 만들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딱 10살이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언젠가 이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제가 모르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딱 켰어요. 그게 이제 DevC++라고 하는 어떤 개발 툴이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 그러니까 C 언어라는 걸 그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제 그럼 신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숙제를 풀기 위해서 푼다던가, 뭐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측정하기 위해서 수식을 공부하고 그걸 코드로 옮긴다던가. 그 10살짜리 애가 할수 있는 수준은 웬만하면 다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서 이게 아, 이런 수식이구나,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 그대로 컴퓨터 코드로 옮겨본 다음에 이게 동작 하나 보고, 이거 되면은 와, 잘 된다면서 좋아하고, 와, 잘 된다면서 좋아하고. 저 학원은 피아노 학원만 다녀봤어요.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을 다녔었는데 많이 놀았고요. 코딩 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코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스스로가 재밌어야 되고요. 이게 막히는 게 많고, 이게 디버깅 할게 되게 많은데,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위해서 좀 공부하는 편이 있는데, 저희는 당장 현장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가르칠 때도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를 하고요. 이 기술이라는 거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사람한테 어떻게 쓸수 있는가,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걸 만들어 볼까, 저런 걸 만들어 볼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게 가장 큰거 같아요. 내가 미친 듯이 토론할 수 있는. 제가 미국 학회, 이제 인공지능 학회라고 해서 어떤 학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 학회에서 진행하는 콘테스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딥러닝, 뭐 머신러닝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논문을 읽어보면은 고양이가 그렇게 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대회에서 1등을 해보려고 하면은, 1등을 하려고 하면은 고양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볼까 싶어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좀 개발하고 싶은 게제 평생의 목표고요. 이게 불가능할지언정, 아니면은 이게 좀먼 얘기일지언정, 스타트업스 코리아.